밀어놨던 수리를 조금을 한가할 텐데 손을 대야지. 버려진 컴퓨터를 회사에 아는 분이 부품을 조립하셔서 조립했는데 바이오스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쳐. 뒤에 HDMI 꽂는 데가 있네. 버려진 컴퓨터를 조립을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일단 한 부팅 한번 시켜보자. 야, 근데 이 쿨러만 봐갖고는 CPU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모니터 일단 반응은 있다가 죽었네요. 한번 기다려보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픽카드를 갈아보고 키보드에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는 죽은 게 맞을 거야. 그래픽카드 갈아보고 결국 CPU까지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자니까 된다고. CPU 쪽이 좀 의심이 많이 가긴 하네. 뭐야? 그러면 반응 왔잖아. 아, 그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에 죽어버리네. 네. CPU 한번 뜯어볼까요? 램이랑? 바이오스 아이가? CPU 한번 보는 게 어때?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B350이거든요, 사장님. 이건 열어보자고. 아, 이게 걸려갖고 좁아갖고. 네, 안녕하세요. B350. CPU가 1600X? 그러면 바로 부팅이 될 건데? 그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딱히 안 돼. 아니, 꺼지고 내놔고 나서 보지. 잠깐만. 그리스 들어갔네? 아, 이거 방금 저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 그거. 잠깐만. 네. 잠깐만. 그래. 아, 맞았네. 없어. 벌써 맞았네. 낑낑 건 하나도 없거든. 아니, 아직 냄새 조금 나서 조금 더 말리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안 되면은 바이오스 문제라면 2200은 더 안 돼야 되고. 화면이 깜빡거리는 반응이 약간 있었거든. 깜빡거리거든 지금. 기다려볼까요? 한번 2200 저거 달아볼까요? 그러면 2200을 달아보고. 네. 320 보드 테스트 보드 하나 있나? 보드가 상했거나 그런 게 있네. 모니터에 뭔가 자꾸 반응이 오는데 짧게 짧게라도. CPU 갈아보고 보드 갈아야지. 통화를 해보고 보드를 갈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네. 메인보드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안에 CPU 소켓도 청소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보드를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컴퓨터를 이제 살릴 거면은 보드를 교체를 다른 걸 해보는 작업까지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수동을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하죠? 알겠지만 보드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품값하고 공인비가 들어갈 거라 작업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방문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일단 수리는 중단하고 내려놓는. 네. 요거 파워만 우리 걸 한번 꽂아서 그것만 한번 부팅해보고. 파워를 바꿔봤다. 반응 없지. 키보드에도 반응 없네. 어쩔 수 없다. 일단 내리자. 파워 교체해도 마찬가지야? 예스. 원상 복귀 시켜놓자. 스님은 작업하고 후임은 스타크래프트. 카톡 갑니다. 카톡. 아, 좋구나. 스님은 또도 교체 작업하고 후임은 카톡하고. 아, 재밌게. 와, 참 잘. 아, 편하게. 아, 그래, 카톡. 그래, 앉아있어. 편하게 앉아있어, 편하게. 편하게 있어. 자, 내 들고 올게. 네. 그럼 이쪽에. 자, 오늘 회식하다가 재호가 저희 몰래 저희. 편하게 앉아서 카톡해. 컴퓨터를 꽂으라겠지. 누가 DJ 믹싱을 해라고. 사이버펑크 하지 않습니까? 아? 보드 갈았나? 예. 컴퓨터 부팅할 때 확인해 본 걸? 예. 보드 불량 아닐 수도 있으니까 먼저 키 보고 일단 돌아가고. 반응이 또 깜빡 오는데 그 다음 화면까지.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 반응 오는 것 같은데? 오네. 보드 불량이 맞았나? 그러니까 이게 교체 작업을 하면은 꼭 보드들을 고장을 내. 애초에 고장나서 버린 걸 수도 있겠구나. 몇 시에 가지러 오기로 하셨어? 3시 반. 고생했다. 이걸로 마무리.